똑같냐면 OSPF를 라우터 아이디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OSPF 관점에서 설명하면 라우터 아이디고 개별 라우터나 개별 호스트를 유일하게 구별하는 주소야. 이거는 ISIS가 IP를 라우팅하건 그다음에 CLNS를 라우팅하건 이건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CLNS 라우팅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 라우터와 ESIS에 있어서 IS 자체를 구별해야 되거든. 근데 이제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인터페이스에 이런 건 안 줘요. 아까 얘기했잖아. 인터페이스는 레이어 2 프로토콜 쓰는데 거기는 원래 인터페이스에는 뭐가 있죠? 맥 어드레스가 있잖아요. 그 맥 어드레스를 좀 이따가 SNAP인가 뭐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 주소라고. 그걸 바로 인캡슐레이션 해버려. 그러니까 뭐에다가 안 주냐면 인터페이스에다가 IP 어드레스, 그러니까 N사버 어드레스 안 줘, 여기는. 자, 보자요. 원래 인터페이스에다가 IP 안 줘도, IP 버전 포드 안 줘도 되죠. 어디에서 안 줘요? 언론보다만 안 주면 되잖아. 특히 시리얼 쪽에 안 주잖아. 안 주지. IP 버전 6는 기본적으로 그 시리얼 구간에 IP 낭비가 되는 것 때문에 아예 안 주죠. 안줄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는 거에 연연을 하지 말라는 거야. 주는 거는 IP 버전 4에서 주는 일이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당황하는 게 뭐냐면 인터페이스에다가 엔사버 어드레스 안 주니까 그것부터 당황해. 안 해. 그게 안 했잖아. 테스트에다 자료절에 IP만 줬지 엔사버 어드레스 줬어 안 줬어? 안 줬잖아요. 안 줬는데 그럼 제가 자동으로 바꿨다는 게 되는 거예요? 아니지. 그 속안에 맥 어드레스를 이용하지. 통신은 하나의 VLAN 간에 맥 어드레스만 있으면 통신 가능하니까 그걸로 해. 그래서 일단은 요거가 IP 입장에서 보면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라우터 아이디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CNS 프로토콜 입장에서는 개별 라우터를 유일하게 구별하는 이름이고 인터페이스에다가는 안 줍니다. 인터페이스는 이 주소에다가 여기에 맥 어드레스를 나중에 연결해갖고 만들 수 있어요. 여기는 딱 정해진 거예요. 그렇죠. 정해져. 이것도 무슨 의미가 있죠. 그거는 좀 이따 하고. 그 다음에 내가 IP만 라우팅 한다 그러면 인터페이스에 가서 IP 라우터 ISIS 하면 됩니다. 이것도 처음 우리 IP 버전 폼 하시는 분들은 괴롭잖아요. 우린 여기다 네트워크 선언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죠. 요즘 6가 여기서 따온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요즘에 전부 IP 버전 6든 전부 이스탈이잖아요. 버전 6, OSPF 버전 3나 리플도 전부 이스탈이거든요. 아, 그 다음에 BGP도 그래서 이제 IP 라우팅 하기 위해서는 딱 이거야. 라우터 ISIS 해갖고 네트워크 이렇게 엔삽 주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로서 IP 라우터 ISIS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CLNS 라우팅을 같이 하겠다 그러면 여기다 CLNS 라우터 ISIS 그 다음에 이 CLNS 라우팅 자체는 기본적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제일 위에 뭐라고? CLNS 라우팅을 쳐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전에 IPX 라우팅 이런 거 있었어. IPv6 할 때 제일 위에다 뭐라고 쳐? IPv6 라우팅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똑같아. 그럼 내가 CNS 라우팅 안 하겠다 그러면 뭐야? 이거 빼버리면 되게 빼버리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라우터 ISIS에 네트워크 해가지고 인터페이스 IP 라우터 ISIS 하면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도 하고, CNS 라우팅 프로토콜 데모를 한번 보죠. 그래서 먼저 이제 ISIS,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ISIS 라우터 구동하는 일이죠. 뭘로? 라우터 ISIS로 이거 하는 일인데, 그래서 먼저 넷이라는 걸 선택해요. 넷. 네트워크 엔티티 타이틀이라고 하는 건데 ISIS 프로토콜에서 라우터를 인식하는 아이디예요. 그러니까 라우터 아이디랑 거의 똑같단 말이잖아요. 그죠? 인터페이스에다가 ISIS 구동될 인터페이스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게 바로 요거예요. 그러니까 라우터 ISIS 해가지고 이게 좀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넷하고 이렇게 주고 인터페이스 다 IP 라우터 ISIS 이렇게 주면 됩니다. 근데 이 패스트 이더넷 제로하고 여기에 연결된 그 옆에 네이버하고 통신할 때는 이 IP로 통신하는 게 아니라 속간에 뭐예요? CNNS 프로토콜로 통신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라우터 ISIS 올라가면 CNNS로 올라가. 그러니까 그거하고 또 유의사항이 아까 CNNS 라우팅하고 그거 헷갈리면 안 돼. ISIS가 올라가면 라우터 ISIS 하면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는 CNNS 라우팅 프로토콜이 올라가. CNNS가 올라가 그냥. 그래서 여기서 엔사버드를 주지 않아도 그냥 거기서 뭐예요? L2의 맥어드레스 얻어서 둘이 통신해. 네이버 맺을 때는. 그래서 이걸 필요로 하지 않아, 이 IP 자체를. 꼭 필요해, 네이버 맺기 위해서는. 그러나 ISIS가 만약에 IP를 라우팅한다 그러면 IP는 당연히 적용되는 건 당연한 거죠. 이게 적용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프로세서 구동하는 게 라우터 ISIS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OSPF 같은 경우 라우터 OSPF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사실 뒤에 태그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MPLS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OSPF가 그 라우터 아이디가 있어서 각각의 하나의 라우터에다 여러 개의 모를 구현할 수 있어요. OSPF 프로세스를 따로따로 구현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VRF, 버추얼 라우팅 포워딩 이런 거에 인스턴스를 사용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하기 위해서. 뭐 그런 내용이 있고, 뭐 이제 네이버 있죠, 네이버. 그러니까 네이버보다도 이제 그 OSPF가 올라간 네이버를 찾아서 헬로우를 보내기 위해서 네이버를 탐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OSPF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는데, 물론 버전 6 같은 경우 인터페이스 선언을 합니다. ISIS는 인터페이스별로 선언한다. IP 라우터 ISIS, CNS 라우터 ISIS 이런 식으로. BGP는 명시적으로 네이버를 이렇게 지정하기도 하죠. 헬로우 같은 거 자체를 보내지 않잖아요. 그런 거. 좀 그런 식으로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계속 이름만 하면 심심하니까 여러분과 같이 CNS 라우팅을 한번 같이 한번 보죠. 지금 라우터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ISIS 공부하다 보면 이거를 많이 봐요. 이게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자 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도 레벨에 대해서는 감이 좀 오진 않지만 자 여긴 레벨한 라우터를 알아야 선언이 돼 있어요. 레벨 안이라는 거는 다른 에어리어를 연결할 필요 없이 인터널 라우트야. OSPF로 얘기하면 토탈리스트 오브 에어리어 라우터하고 똑같아. 자, 우리 토탈리스트 오브 선언하게 되면 얘가 아예 뭐야 그 ADR로부터 디폴트 라우트 받아와야 안 받아와요? 토탈리스트 오브 스토브 토탈리스트 오브 받아오잖아. 아, 그런 것도 같이 보라는 거죠. 받아온다라고 하는 것도. 그 다음에 L1, L2라는 게 ABR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에어리어가 에어리어 4번 있고, 3번 있고, 에어리어 2번 있고, 1번 있거든요. 그래서 L1이나 L2 라우터가 반드시 있어야 돼. 다른 에어리어를 연결할 때. 또 나중에 보면 데이터베이스가, L1 데이터베이스가 L2 데이터베이스가 틀려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L1 데이터베이스는 인트라 에어리어. 자기 에어리어 내에 대한 정보만 갖고 있는 거고, L2는 다른 에어리어의 정보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얘처럼 다른 에어리어를 연결하는 용도로만 쓰는 놈 있잖아. 이런 거는 L2 only로도 선언이 가능해. 여긴 전혀 L1이 없어. 안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L1 L2 라우터로 선언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L1 L2라는 건 인터널 네트워크 정보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L2 정보, 그러니까 다른 에어리어 연결하기 위한 정보도 같이 갖고 있고. 근데 요거 있잖아, 요거. 요거는 L1이에요, L1. 근데 요놈은 L1, L2예요. 그 다음에 여기 L1, L2. 그 다음에 L1, L2.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쪽 에어리어가 통신하려면, 요렇게 가기도 되고, 요렇게 가도 되지만, 다른 에어리어 정보는 얘로 왔다, 얘로 왔다, 얘로 간다는 거야. 여기는 지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결국 나중에 패킷 갈 때도, 요렇게 가, 요렇게. 그러니까 L2라는 놈은 뭐야? 다른 에어리어 간에 연결하는 놈이고, L1은 자기 내부에. 그래서 이제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에어리어 2가 뭐처럼 생겨, 거의 백펀처럼 생기기도 하고, 얘가 백펀처럼 생기기도 하잖아요.
근데 OSPF 같은 경우 백본은 전부 뭐야, 전부. 이 L2 라우터밖에 없는 거죠, 백본은. 백본에 열려있는 모든